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통해서 미국 의대 치대 진학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와, 아프리카 잘 다녀오셨죠? 예. 올해 한 15명 갔었는데요. 네. 딴 때보다도 되게 알차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힘든데 학생들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을 할까,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뭐, 기간을 좀더 늘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새학기들도 시작되고요.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포부도 많고, 상담도 많이 한다고요. 아, 예, 지금 방학이라 그런지, 네. 이번에 딱 신입생들, 상담을 많이 했고요. 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이번에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됐는데, 이 학교에서는 의대 준비하는 게 어떤가요? 뭐 프로그램들이 좋은가요? 뭐 이런 질문이 많았고요. 또 학생들이 좀 아쉽게 자기가 진짜 원하는 학교는 웨이팅이고, 이제 그 차선책으로 된 학교들 경우에 조금 학생들이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학교의 장점을 설명해주고, 그 학교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뭐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그 권고를 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전공을 어떤 거를 해야 되나 하는 거 하고, 주로 학교 가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 주로 막 학생들이 클럽 활동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의대 가려고 하면은 어떤 클럽 활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묻기는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클럽 활동은, 만약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같이 프리메드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프리덴탈 하는 학생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너무 처음부터 막 이런 여러 가지 클럽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첫 학기는 학교 적응하는데, 특히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활동 위주로 하다 보면 좀 점수를 잘못 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학기는 무조건 학교 적응하는데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프리메드나 프리덴탈 그런 클럽 정도만 일단 찾아보면서 학교 적응하는 거를 먼저 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과목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볼 것 같아요. 프리메드 과목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의대나 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필수적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를 필수 과학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프리메드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프리덴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덴탈 뭐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영어 1년, 또 수학 1년, 그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유기화학, 생화학, 요 정도는 필수로 많은 학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학교별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학교를 내가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특별히 이 가이드라인 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뭐 수학은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라, 뭐 생물학은 또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하면은 훨씬 낫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원하는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또 요구하는 그런 과목도 있나요?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특정 학교 지원을 할 때에 좀 당황한 케이스들이 조금 있는데 특정 학교 지원할 때에 그 학교에서는 뭐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꼭 수강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규정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한 적이 있고요. 특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각 학교별로 필수 과목들이 조금 인문학 과목 중에서 뭐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학 이런 거를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UC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치대 같은 경우에 사회학하고 심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화학 과목이라든가 이런 뭐 과학 과목은 많이 듣는데 이러한 그 인문학 과목은 등한시하다가 막상 원서를 낼때딱 보니까 필수 과목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서 쩔쩔매는 이런 학생들 상담을 좀 많이 해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원서를 낸 다음에도 내가 이러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학교에 리포트를 하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7월 1일까지 다 성적을 제출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의대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다 맞춰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과목별로 한번 미국 의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영어인데요. 영어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꼭 코드 넘버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내용이 어떤 게 라이팅 인텐스 코스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의대에서는 영어 과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많아요. 특히 이제 의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게 라이팅 인텐시브한 코스를 들으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에세이를 많이 쓰는 과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작문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둔 이러한 과목들, 인문학 과목 이런 것들을 영어 필수 과목을 수강한 걸 이렇게 인정해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때꼭 영어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스페니시를 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고요. 또 뉴욕이나 이쪽은 중국어를 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그 제2 외국어는 스페니시를 해야지만이 의대에서 좋아한다면서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한국 학생이 스페니시를 해도 나중에 의사가 돼서 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에 영어를 못하는 그 스페니시 계열의 사람들이 환자가 왔을 경우에 그럼 내가 의사소통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스페니쉬를 네이티브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동양인에게는 아마 그 기회가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차라리 한국어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근무를 할 때에 영어를 못하는 한국 환자가 왔을 때에 너가 독보적으로 통역을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러한 장점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그 제2 외국어를 일부 학교에서 스펜스를 강조를 한다거나 중국어를 강조한다고 해서 꼭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 일단 근데 할줄 알면은 더 좋기는 좋겠네요. 그쵸?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못하는 그 중국어를 배우려고 고생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한국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바이올로지 쪽으로 보면 어떨까요?
생물학은 사실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무척 강조를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생물학 1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실험과 함께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AP 바이올로지에서 그쵸. 크레딧을 잘 받아서 이제 대학에서 수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어드바이즈 해주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조언이고요. AP 바이올로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어퍼 레벨을 더 수강하라고 많이 권하고 있어요. 특히 명문 의대일수록 AP 과목을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 어퍼 레벨을 꼭 듣는 것을 권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일부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편입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필수 과학 과목을 들었다고 하면은 네. 내가 편입한 대학에서 그거를 다시 수강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명문대 의대를 지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마 그러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네. 특히 UCA 계열의 학교 가운데에서는 일반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드밴스드한 클래스 가운데 생물학 분야 쪽으로 수업을 더 들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그 UCI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보면은 그것을 꼼꼼하게 학교에서 따지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생물학 가운데에서도 인간 생물학, 휴먼 바이올로지 쪽이나 네. 아니면은 뭐 조직 생물학 쪽의 수업을 많이 들을 거로 권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전학이라든가 세포학, 특히 뭐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나 이런 경우에는 유전학을 들을 경우에 어떤 그 바이오케미스트리의 한 유닛에 있는 것을 유전학을 들었다고 하지 말고 네. 한 학기 그냥 제네틱스 클래스를 들어라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명문대를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의대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바이올로지 클래스는 약간 어퍼 레벨을 신경 써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바이올로지에서 또 학점은 잘 받아야겠죠. 여기에서 학점을 더 중시하나요? 이 바이올로지나 또 케미스트리나 이런 쪽의 학점을요? 의대 원서를 쓰다 보면요, 네. 이제 의대에서 심사하는 기준 중에 인문학, 논사이언스 분야 학점하고 사이언스 매스 분야 쪽의 학점을 따로따로 산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토탈 GPA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프리메드 과학 과목의 점수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스트리를 한번 볼까요? 의대에서 발표한 거로는 케미스트리는 2년 수업을 들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반 화학 1년 실험 포함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유기화학, 생화학 이렇게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화학을 1년을 들었을 경우에 유기화학 한 학기, 생화학 한 학기 이렇게 듣게 되면은 2년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점점 유기화학은 한 학기로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유기화학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 화학 1년, 유기화학 1년, 생화학 한 학기 이렇게 플랜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네, 유기화학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학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제 저희 학생들 가운데서도 유기화학이 가장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또 무척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기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각자 학생들한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도형이라든가 어떤 공간, 입체 능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또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화학에 관련된 과목들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 이 과목들의 성적에 따라서 의대 준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나요?
많이 그래요. 특히 학생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면서 의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겪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 유기화학을 미리 선행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선행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 학기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받으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선행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셨고요. 이제 남은 과목은 피직스가 있고 매스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수학을 말씀을 네. 드리면요. 수학은 그렇게 의대에서 고난도의 고급 수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표와 그래프로 표현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캘큘러스 미적분학하고 통계학 한 학기씩 이렇게 들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부 명문 의대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을 들을 경우에는 생물 통계학을 들어라, 그러니까 바이오스페셜리스트를 들어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생물 통계학을 들은 다음에 이제 역학이라고 있어요. 그 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을 수강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생물 통계학을 한번더 듣는 것을 권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역학을 수업을 들으면은 그러고 또한 가지는 그 거기에 관련된 리서치까지 한다고 하면 더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은 너무 어려운 수학을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생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뭐 멀티베리어블하고 리니어 알주브라 했다고 해서 대학에서도 그거보다 높은 단계의 수학을 들으려고 막 하는데 확실하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또 성적이 잘못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렵다 보면.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일 테니까 뭐 공부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과목 공부를 하는 데에 아무래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학점 관리하는 데는 확실히 불리할 수는 있어요. 여기 전략이 필요하단 말씀이시고요. 피직스는 어떨까요?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 물리 또 실험을 포함해서요, 1년 이상 수강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생물학적 물리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전기, 광학, 파동, 뭐 이런 그 유태 역학,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요즘은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로 그 진료를 한다거나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물리 쪽에서도 광학이라든가 뭐 전기 요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거는 MCAT 공부를 하다 네. 보면은 물리는 MCAT 공부를 대부분 이쪽에서 시험에 나와요. 뭐 전기, 광학, 파동 아니면 뭐 유체 역학 이런 쪽에서 뭐 피의 흐름을 계산하거나 압력을 계산하고 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쪽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업을 스페시픽하게 이러한 분야 쪽으로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을 의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프리메드의 필수 과목들의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인문학과 관련해서도 또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 의대에서는 과학 과목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과목을 가능한 한 많이들을 하고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의대도 심사할 때 인문학 과목을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카운트까지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학생 의대 지원할 학생 가운데 이제 의대에서 추천서를 보냈는데 이 추천서를 쓴 분이
확실하게 인문학 과목을 가르친 분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근거 자료를 보충해서 보내라 이러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메일을 받고 전화까지 받은 학생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문학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추천서도 인문학 쪽 선생님한테서 꼭 하나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의대에서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쪽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을 한 16학점 이상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존스홉킨스 같은 경우에는 24학점 인문학 과목을 수강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네. 특히 UCLA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학점 이상 들어라 하는 규정은 없지만은 가능한 한 인문학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의대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과학 과목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과학 과목하고 인문학 과목을 골고루 수업을 듣는 것이 좋아요. 네네. 그러면은 프리덴탈과 관련해서는 좀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박사님? 프리덴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프리덴탈이 프리메드보다는 조금 다른 것이 과학 과목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의대보다 많지는 않은데 이제 strongly recommend 하는 그러한 advanced biology 클래스들이 많아요. 특히 뭐 cell biology라든가 microbiology, 아나토미 이런 과목들을 더 들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하다 보면은 과학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 특히 advanced 생물학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도 그럼 꽤 많이 받는 경우를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하지가 않은데 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고난도의 생물학 과목을 좀 듣는 게 좋고요. 네.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치대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또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인문학 과목들이나 이제 생물학 과목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 UC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인문학하고 사회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수업이 또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AP 과목 크레딧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치대도 있기 때문에 점점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화되어 있어서 일부 학생들은 또 치대 지원하는 학교에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필수 과목은 모든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는 다 좀 비슷하다고 보면은 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비슷해요. 학교별로 지금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의대면은 일괄적으로 다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필수 과목은 거의 비슷했는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치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의대보다는 더 빨리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좀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뀌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스탭 연구소는 빠르게 또 모든 정보를 또 찾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스탭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